오셨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들으실 방송은 이승만 박사께서 1942년 6월 13일 즉 일제가 우리나라에서 물러가기 3년 전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의 소리 방송을 통해 고국 동포들에게 자유의 소식을 보내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승만 박사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나는 이승만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해내 해외에 산재한 우리 2300만 동포에게 말합니다. 어디서든지 내 말 듣나니는 자세히 들으시오. 들으면 아시려니와 내가 말하려는 것은 제일 중요하고 제일 기쁜 소식입니다. 자세히 들어서 다른 동포에게 일일이 전하시오. 또 다른 동포를 시켜서 모든 동포에게 다 알게 하시오. 나 이승만이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 2300만의 생명의 소식이요 자유의 소식입니다. 저 포항무도한 외적의 철망철사 중에서 호흡을 자유로 못하는 우리 민족에게 이 자유의 소식을 일일이 전하시오. 감옥 철창에서 백방 악형과 학대를 받는 우리 중매 남녀에게 이 소식을 전하시오. 독립의 소식이니 곧 생명의 소식입니다. 외적이 저의 멸망을 재촉하노라고 미국의 준비 없는 것을 이용해서 하와이와 필리핀을 일시에 침략하여 여러 천명의 인명을 살해한 것은 미국 정부와 백성이 잊지 아니하고 보복할 결심입니다. 아직은 미국이 몇 가지 관계로 하여 해병을 동하지 아니하였음에 외적이 양양자득하여 온 세상이 다 저의 것으로 알지만은 얼마 아니해서 벼락불이 쏟아질 것이니 이방 히로히도 멸망이 멀지 아니한 것을 세상이 다 아는 것입니다. 우리 임시정부는 중국 중경에 있어 대북열사 김구 이시영 조완구 조소왕 제씨가 합심 행정하여 가는 중이며 우리 광복군은 이청 전 김약산 유동열 조성한 여러 장군의 지휘하에서 총사령부를 세우고 각방으로 외적을 방거하는 중이니 중국 총사령장 장계석 장군과 그 군인의 원조로 군비 군무를 지배하며 정식으로 승인하여 완전한 독립국 군대 자격을 가지게 되었으며 미주와 하와이와 멕시코와 큐바 각지의 우리 동포가 재정을 연속 구성하는 중이며 따라서 군비 군무의 거대한 후원을 연속히 보내게 되리니 우리 광복군의 수효가 날로 늘 것이며 우리 군대의 용기가 날로 자랄 것입니다. 고진감내가 쉬지 아니하느니 37년 전을 남의 나라 영지에서 숨겨서 근거를 삼고 얼고 줄이며 원수를 대적하던 우리 독립군이 지금은 중국과 연미국의 당당한 연맹군으로 외적을 타파할 기회를 가졌으니 우리 군인의 의기와 욕망을 세계에 드러내며 우리 민족의 정책을 천추에 발표할 것이 이 기회에 있다 합니다. 우리 내지와 일본과 만주와 중국과 서백리아 각처에 있는 동포들은 각각 항을 직책이 있으니 외적의 군기창은 낱낱이 다 파하시오. 외적의 철로는 일일이 파상하시오. 적병의 진할 길은 저저에 끊어 버리시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적을 억제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순신, 임경옥, 김동영 등 우리 역사의 열렬한 명장 미사들의 공훈으로 강포무도한 외적을 타파하여 저의 섬 속에 몰아넣은 것이 한 역사의 한두 번이 아니었나니 우리 민족의 용기를 발휘하는 날은 지금도 또다시 이와 같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지에서는 아직 비밀히 준비하여 숨겨두었다가 내외의 준비가 다 되는 날에는 우리가 여기서 공포할 거이니 그때는 일시에 일어나서 우리 금수강산에 발붙이고 있는 외적은 일제히 함몰하고야 말 것입니다. 내가 워싱턴에서 몇몇 동포와 미국 친구 친우들의 도움을 받아 미국 정부와 교섭하는 중임에 우리 임시정부의 승인을 얻을 날이 가까워옵니다. 승인을 얻는 대로 군비 군무를 군물의 후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희망을 가지고 이 소식을 전하니 이것이 즉 자유의 소식입니다.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 씨의 선언과 같이 우리의 목적은 외적을 파한 후에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100배나 용기를 내야 우리 민족성을 세계에 한 번 표시하기로 결심합시다. 우리 독립의 서방이 비치나니 일심합력으로 외적을 파하고 우리 자유를 우리 손으로 회복합시다. 날 사랑하는 동포여, 이 말을 잊지 말고 전파하여 준행하시오. 이후에 또다시 말할 기회가 있으려니와 우리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 이때 우리 손에 달렸으니 분투하라, 싸워라. 우리가 길을 흘려야 자선만대 자유기초를 회복할 것이다. 싸워라, 나의 사랑하는 2300만 동포여.